고려시대 제29대 충무강 왕은 충무강 왕은 고려의 제29대 왕으로 1337년 충수강 복위 6년에 태어났습니다. 충혜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덕녀공주였습니다. 1344년 충혜왕이 사망한 후에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충무강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폐정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치도감이 설치되어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며 정치도감의 활동 중에는 기왕후의 일족인 기산만이 옥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치적인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무강은 충혜왕의 패신들을 유배하거나 파직시키고 여러 인사를 임명하여 정치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도감 활동 중단과 기산만 사건 등으로 정치적인 활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348년에는 진유를 위해 서해도와 양광도에 진제도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병으로 12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충무강에 대한 상언으로는 고려에서는 현효라는 시호를 올렸고 원에서는 충목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명릉에 안장되었습니다.